제가 이거 다 열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신비한 동물. 와. 이거 아니지? 잠깐만. 아, 이겁니다.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난 큰 박스와 함께 여러분들께 정말 대단한 피규어 스태츄를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요, JND 스튜디오의 아서 블랙 조커 되겠습니다. 하이! 자, 오늘 이 녀석 제가 또 내 돈 내 산이라고 하기에는 예,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빌려주신 분을 함께 모시고 왔습니다.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한 상추 모트라인 채널의 디자인을 맡고 있는 긱스라고 합니다. 긱스님이세요? 네. 아, 저는 원래 실명을 부르다가 처음으로 지금 제가 닉네임을 알았네요. 아. 최근에 이제 이 타타디 핫한 이 JND 조커를 본인이 거의 1바로 수령을 해서 거의, 네. 거의 사실적 1바.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그렇게 받아내셔서 저희 채널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려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이요. 아, 이게 가격이 진짜 조금 이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89,000원. 289,000원. 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289,000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 상대적으로 아, 너무 비쌉니다. 사실 이거 와이프나 뭐 여자친구가 이거 봤을 때는 굉장히 고가. 289,000원인데 뭐 네. 밥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그렇죠, 그렇죠. 핫토이 피규어가 이제 보통 25,000원 정도 하니까, 그죠? 25,000원, 3만원 정도. 그 정도 하죠. 그래서 JND 스튜디오의 아서플렉 조커를 또 이렇게 이상훈 TV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뭐 박스 자체도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크고 이 친구는 이제 3분의 1 스케일로 알고 있어요. 네, 보통 사람 키 180으로 환산하면 한 60에서 65cm 사이의 크기가 되는 사이즈죠. 잠깐만 얼굴 요즘 잠깐 나한테 와, 잠깐만 올래요? 오늘 많이 수그리네. 자, 이렇게 보시면 얘 저 지금 퀸 스튜디오 키스레저 조커가 3분의 1 스케일. 그러니까 저거랑 같은 스케일이라고 뭐 보면 되겠어요, 그죠? 그쵸. 자, 일단은 JND 스튜디오부터 좀 설명을 드려요. 굉장히 좀 생소한 브랜드라고 뭐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신생 기업이고 정말 이 스태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한 브랜드입니다. 요즘 뭐 핫토이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만큼 네.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회사죠. 우리나라 회사라는 것도 굉장히 좀 프라이드가 좀 생기는데 그 총 디렉터가 이제 구준님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사실 뭐 헤드 조형 1등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전 세계 피규어 산업에서 네.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세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 분은 이제 홍진철 이사님. 네네, 우리 페인팅 하시는 홍진철 작가님. 또 한 분은 고준 이사님. 네. 또 한 분은 김형원님이라고, 언니님이라고. 언니님. 예전에 이제 이소룡 피규어 얼굴 조형하셨던 그 세 분들이 아마 이 피규어 헤드들의 지금 퀄리티를 이끌어내는데 좀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셨나. 근데 그 세 분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쵸. 아, 이거. 아, 좀 갑자기 국뽕에 좀 취하긴 하는데. 태극기. 이거 태극기 여기 좀 CG 좀 해주세요, 태극기.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정판 중에서도 한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JND 스튜디오의 아서 플렉 조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HMS-001 하이퍼 리얼 무비 스태츄의 넘버 원, 네, 1번 첫 번째 제품이고 자, 에디션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시면 350채입니다. 그러니까 350채가 전 세계에 나왔던 거고 그중에 이제 넘버링 11번을 받으신 겁니다. 자, 뭐 19.8kg의 이 박스 무게를 자랑하고 있고 안에 내용물도 12kg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시죠. 또 주인분께서 네 열어보시는. 아, 제가요? 나 이거 한번 이거 박스 바로 깔 것 같은데. 물어내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289,000원짜리를 어떻게 물어냅니까? 아하, 자 열었을 때 일단은 박스를 또 보호하기 위한 포장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 어떻습니까? 뭐 자식 새끼 만지듯이 어때요 보시기에 박스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네. 네. 봤을 때 느낌은 아이폰 박스의 큰 버전이라고 뭐 봐도 될 정도로 신경을 조금 쓴 흔적이고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천천히 열어서 오. 우와, 이거 아크릴로 돼 있네요. 오, 아티스트 고준님의 또 이렇게 사인까지 네 들어가 있는 보증서. 11번은 화이트로 쓰셨네요. 네, 350 중에 11번은 다 그렇습니다. 다 글씨를 저 이건 손으로 쓰시더라고요. 조커 아서플렉 3분의 1 스케일 하이퍼리얼 무비 스태츄 리미티드. 네, 350채 한정 고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또 스티로폼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ND 스튜디오의 뜻이 뭔지 어떤 이게 아세요? JND가 뭔지? JND요? 네. 달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충 듣기로는 네. J가 박정현님의 J, 네. 그다음에 N이 고준님의 N, D가 그 Daniel, 대니얼의 그 영어로 막 말씀하시는 네. 그분 이렇게 세 명이 이름을 따서 JND라고 합니다. 오. TMI. 자, 열어볼까요? 자, 이쪽 한번 들어주시고. 자, 짜자.
오. 어, 저도 처음 보네요. 우와. 와, 이거 진짜 아니 조금 뭐 죄송하지만 거짓말 못 해서 약간 내 염하는 것 저 관에 사람 누워 있는 느낌으로 어, 소장 욕구를 뿜뿜하게 하는 포장지가 지금 이렇게 들어 있고 자, 이 스탠드 무게가 사실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지금 저 한번 들어보세요. 몇 킬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 이 정도면? 네. 10킬로? 네, 10킬로인지 알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 사실 좀 굉장히 심플하고, 요런 이제 까만색 사각형에 앞에 조커라고 좀 심플하게 써있고, 위에 이제 마룻바닥을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마룻바닥이 이제 조커의 발이 들어가는 두 개의 구멍 외에는 뭔가 그냥 옛날 마룻바닥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루즈 구성들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제 이 스탠드 위에 또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해요? 내가 해? 미쳤어! 야! 미쳤어. 무게는 어떤 것 같아요? 무게는 우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 2kg에서 한 3kg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대로 세워봅니다. 지금 뭐 이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옷 핏도 안 잡고 톡톡톡 소리 나는데 우와 이게 와. 저도 피규어를 상당히 많이 사고 모으고 칠도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와 뭐야 이거? 아 일단은 처음 드는 느낌은 진짜 하이퍼리얼이 맞네요. 너무 사람 같고 우리가 기존의 뭐 피규어들 물론 제가 뭐 핫토이도 많이 지금 갖고 있고 뭐 퀸 스튜디오 이런 애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퀸 스튜디오 1:1 뭐야 방금 뭐였어? 손만 더 봐. 기분 너무 징그러. 왜래? 어머. 자,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아까 이제 요런 이제, 요런 이제 코 부분이나 이런 턱 부분도 실제 사람 피부처럼 좀 야들야들하게 움직이고 손도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움직입니다. 뭐 조금 더 과장을 하자면 연체동물 같은 느낌은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좀 말랑거리는. 너무 말랑거리는 건 있어요. 힘은 좀 없죠. 진짜 사람이었다면 안에 하나하나, 와이어같이. 와이어처럼 해서 뼈까지 느낌까지는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징그러울 정도로 안에 뼈는 없는 느낌. 이게 실리콘 재질이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전에 보여드렸었던 퀸 스튜디오 1:1 버스트의 그 헐크도 그런 이제 실리콘 재질, 뭐 캡틴 마블도 실리콘 재질이어서 들어갔을 때 뭔가 굉장히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말라가는 인절미가 퀸 스튜디오의 1:1 버스트였다면 이 친구는 진짜 막 뽑아낸 가래떡, 뭐 인절미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애기 피부 같은 것 같아요. 제 피부보다도 더 말랑말랑하고 좋은 느낌입니다. 이거 다 벗겨볼 수 있나요 혹시?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다 아니면 해체쇼 이런 거? 옷만? 달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실리콘 재질, 팔도 여기까지는 실리콘 재질이고 이 안에 전체적인 몸은 딱딱한 스태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전체적으로 다 이런 근육들의 질감들은 잘 표현이 다 되어 있고요. 이 아서플렉이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말랐잖아요. 엄청 영화상에서 살을 한 2-30kg 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호아킨 피닉스 자체가 체중 감량을 엄청 많이 하면서 그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등짝 했을 때 막 등이 막 진짜 개기스러울 정도로 말라비틀어진 그 모습들을 표현을 이제 해주려고 노력한 것들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만져서 사실 모르겠는데 여기 등 부분이 여기 갈비뼈가 다 드러나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 날개뼈 자체 이걸 직접 사실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이 350회 중에 어떻게 한 채를 구하게 되면 내가 이거 다 열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안 산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조금 또 다른 점은 실리콘 헤드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눈도 이제 일체형이 아니고 따로 그 유리 눈알을 이제 넣어줬어요. 유식한 말로 글래스아이라고 하죠. 글래스아이. 유리 눈 똑같은 건데 뭐 영어로 하면 유식한가? 자, 아무튼 그렇게 넣어줘서 뭔가 더욱더 좀 사실적이고 뭐 현실감이 있다. 아 진짜 이런 수염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눈 깊이 이런 것들 진짜 예, 너무 좋습니다. 소장할 만하다, 진짜. 이거 이제 이것도 보여드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게 너무 지금 스태츄에 꽂혀가지고 루즈를 안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사이 이거 보여드리면 총알과 그 문제 아서플렉을 정말 조커로 만들었던 그 동료에게 받은 그 총 한 자루가 여기 있습니다. 이 총 자체도 지금 굉장히 무거운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요. 뭔가 이제 뒤에 뭐 놀이새 이런 것들 방아쇠가 뒤로 이렇게 제쳐지지는 않고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돌아는 가고 이게 사실 빠져야 방아쇠가 안 젖혀지나요? 안 돼요. 총알을 넣을 수 있게 제작을 안 해놨나? 안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유예네요. 네. 사실 이제 워낙 피규어에 이제 굉장히 공을 들이다 보니까 루즈까지는 뭐 이렇게까지는 못한 것 같은데
총알 5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5발에 이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찌그러진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웨더링이다, 데미지다라고 보면 될까요? 뭐가 묻은 것 같은데요? 아, 그냥 묻은 거예요? 네.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리네요, 이거. 그런 점은 조금 아쉽네요. 아유, 뭐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 지금 안 열리는 게 중요해. 이거 사람처럼 만들어놨는데. 요런 이제 봉투들. 아, 이거는 뭐 우리가 찌그러뜨린 게 아니고 이렇게 진짜 조커가 들고 다니던 그 종이 봉투처럼 굉장히 오래돼 보이고 찌그러진, 구겨진 요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요런 봉투가 하나 더 들었네요, 그죠? 그 봉투는 이제 총을 담은 봉투. 여기다 넣어주나, 이렇게? 네. 아, 이게 총알 5개를 딱 빼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네, 요렇게. 이걸 안 받았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것 때문에 참. 그거 안 받았으면 조커가 안 됐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총 넣어서 여기다가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손이 너무. 그걸 오른손에 보통 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 총자루 같아서. 총은 근데 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집는 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오른손 보면 여기 딱 총을 잡으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도 뭐 좀 만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토털.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잡을 수는 있는데 손 자체가 굉장히 말랑말랑한 재질이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무거운 총알이나 총은 좀 빼놓고 요거를 여기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딱히 이 종이백까지는 같이 DP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뭐 크게 중요한 루즈는 아니었고, 그렇죠? 오히려 중요한 루즈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장애가 있습니다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팅해서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다니잖아요. 주머니 이런 데다 놓고 다니지 않았나요? 그죠? 네. 사실 이때가 너무 짠했어요. 그쵸. 버스에서. 네. 참. 그래서 그 흑인 그 엄마한테도 오해를 많이 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또 그래서 이 사단이 나잖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 잘하시니까. Forgive my left. I have a condition. More on back. 이렇게 있고 뒷면에 이제 자세한 설명드릴. 자세한 설명 읽어주세요. 6줄.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요게 네, 뭐 그렇다. 맞아. 네, 땡큐라고 하네요. 네, 고맙다. 이해해줘서 고맙다. 여기 진짜 여기 요런 데다 딱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총이랑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전시해놓으면 아 진짜 뭐 말해 뭐합니까? 예, 너무나 멋진 스태츄를 좀 구경을 해봤습니다. 3분의 1 제가 가지고 있는 179만 원짜리의 히스레저 조커 같은 스케일인데 이 히스레저 조커와 어떻게 보면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요거는 당연히 리얼리티나 이런 쪽에서는 얘가 뭐 압도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또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 친구 그보다 정확하게 110만 원이 더 비싸요. 같은 사이즈인데 11만 원이 더 비싸요. 예. 17만 9천 원. 아우 힘들다. 이제 여자친구 안 볼 거 아니에요. 봐요? 아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네. 아니 17만 9천 원. 야 이거 이러고 나 지금 원래 내 채널에 이름 원래 가격 다 얘기하는데. 아 근데 뭐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해도 되죠? 네. 봐줘 너무 답답해. 알았어요. 네. 289만 원. 네, 그리고 일단은 이 스튜디오의 첫 번째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회사가 나중에 어떻게 뭐 더 성장할지 뭐 아니면 잘못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 작품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헤드 디렉터인 고준 작가의 손을 직접 거쳤다는 것만으로 그런 소장 가치는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진짜 사실 이 J&D 스튜디오의 1번 무조건 1번은 사실 소장 가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뭐 못 구한 게 뭐 사뭇 뭐 못내 아쉽지만 아쉬우세요? 예? 아쉬우세요? 아니요, 근데 이것까지 하면 진짜 쫓겨나요. 그냥 빌려서 한 걸로 만족합니다. 자, 오늘 엄청난 녀석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뭐 가히 이제 곧 레전드가 될 스태츄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아서 플렉의 조커 스태츄를 보여드려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한번 언박싱 해봤는데 소감 어떠세요? 일단은 뭐 맨날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다가 네. 직접 나와서 출연도 하니까 또 감회도 새롭고 이렇게 좋은 멋진 피규어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이런 거 잘 구매해서 289만 원. 자, 오늘 정말 긱스님 덕분에 좋은 구경했습니다. 네, 28만 9천 원짜리 아서블랙 조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봤고요. 이거 제가 산 걸로 지금 방송하고 계신 거죠? 그쵸. 제가 가져온 걸로. 뭐야? 아니야, 여보 아니야.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야. 이거 얘 거야.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보트라인도 좋아해주세요.